오랜만에 무대가 이렇게 참 행복하다라는 걸 느끼면서 공연하고 리허설 때도 계속 그래왔던 것 같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신나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공연까지 신나게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정말 궂은 날씨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공연하면서 처음 느껴보는 정말 즐거운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연극 무대에 서서 되게 무서웠어요. 그리고 이렇게 빈 객석에서 계속 연습을 했었었고 이 객석에 관객들이 꽉 차 있으면 어떨까 굉장히 무서웠었는데 사이먼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아, 이 공연의 완성은 관객분들이 시켜주시는 거라고 그걸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공연을 완성시켜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막이 어려웠어요. 너무 정신없는 캐릭터라서 자막을 송도영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 전에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도망을 쳤던 인물이었다면 자막에서는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고 송도영 나름대로의 새로운 시작을 새로운 다짐을 하면서 이 집을 떠나는 마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이먼의 연출 방식은 외국 연출가들 사이에서도 좀 독보적으로 특이점이 있어요. 매일매일 새로운 것들이 나와요. 연습 시간도 굉장히 콤팩트해요. 다른 공연보다 런스루를 적게 가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루해질 틈이 없어요. 그리고 사이먼은 매일 배우들한테 요구하는 게 매일매일 새로운 공연을 보여달라, 매일매일 새로운 것들을 해달라, 끊임없이 다른 시도들을 해달라, 배우들이 새로운 것들을 찾게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배우 친화적이기도 하지만 배우에게 많이 의존하기도 하고 배우를 좀 많이 힘들게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사이먼 최고의 연출은 한없는 웃음이었던 것 같아요. 복식으로 계속 웃어대는데 저희 아 우리가 되게 잘하고 있구나, 아 우리 되게 재밌나 보다 이러면서 계속 뭔가를 계속 내보낼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게 굉장히 고마웠던 것 같아요. 저는 송도영이 과거 얘기할 때랑 그리고 주식이가 이 집은 내 집이에요 할 때가 제일 제가 좋아하는 장면이고 좋은 장면이 많지 않았나요? 저는 3막 전체가 굉장히 좋아요. 3막 초반부터 그 배우들끼리 그 앙상블들이 아 너무 체험스럽기도 하고 너무 자유로우면서도 너무 슬프고 중간중간에 웃긴데 너무 슬픈 그런 여러 가지 겹들이 너무 아름답게 보여서 전 3막이 제일 좋습니다. 저도 이 3막에서가 이 가족이 어떤 가족인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리고 딸들과 엄마의 관계가 콩가루 집안이긴 하지만 어떤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여주는 것 같아서 울림도 개인적으로 좀 많은 것 같고 3막을 좀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같이 공감을 하시지만 저도 약간 3막이 가장 많이 씹히기도 해요. 가장 그게 해체되는 순간이기도 하고 몰락해가는 과정을 가장 잘 드러나는 막이 3막이라서요. 저도 3막이 가장 마음에 많이 울리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송도영 캐릭터를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이해를 못하니까 관객분들한테 송도영 캐릭터를 이해시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사이먼한테 송도영은 왜 이래야 하냐고 계속 질문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할게요. 사이먼이 한 얘기 중에 아 영혼이 아름다우니까 넌 뭘 해도 괜찮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껏 하라고. 그렇게 송도영 캐릭터가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송도영은 황두식에게는 사실 어머니 부재 같은 존재일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고 싶어도 감히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이기도 하고 현숙 또한 제가 이용한다기보다는 진심으로 사랑을 깨닫지 못한 상태의 순간들이었던 것 같고 그 친구 또한 나와 같은 어떤 결핍에서 태어난 친구이기도 해서 많은 동질감이 있어서 떠난다고 할 때 오는 진정성이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황두식 입장에서는 여정인 것 같아요. 가족을 찾고 싶고 가족의 회복이 됐으면 좋겠고 나도 그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확실한 라인을 잡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또 연출님이 원하셨던 거고 박미미가 말을 굉장히 장황하게 하기도 하고 어려운 말들을 많이 뱉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사이먼이 이 글들을 쓰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독립이한테 많이 던져줬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지금 현 시대랑 맞물려 있는 부분들이 꽤 많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많이 동의를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독립인의 마음이나 뭐 저의 마음이나 비슷하게 가고 있지 않나?
연출이 다른 점은 연기 디렉팅이 거의 없었어요.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Keep Going, 그다음에 이그제 클립, 그리고 중간 중간에 Beautiful, 마지막 디렉팅이 웃음소리였어요. 그 웃음소리가 동력이 돼서 신나게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눈 바라보면 쑥 흡수해주고 뭘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라는 눈빛을 주어서 벌써들 우리 헤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로 상당히 만족하고 있는 시간들이에요. 이 정말 새로운 시대가 뭔지에 대해서는 사실 이거는 사이먼한테도 물어봐도 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건 진짜 우리한테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시대는 분명히 아시고 계실 거예요. 어떤 건지. 사실 저희가 정말 신기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에 있을 때는 관객 소리가 전혀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 배우로서 저 안에서 연기할 때 처음 경험해보는 정말 저 안에 진짜 가족들이랑 저기 안에 있는 배우들이랑 함께 호흡하고 유기체같이 좀 움직이고 있다는 그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신기한 경험들을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문을 열고 나왔을 때 느끼는 그 여러분들의 호흡소리들이 들릴 때 또 다시 한번 큰 힘을 얻고 또 연기하게 되고 즐기기만 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 즐긴다는 게 어떤 건지 잘 몰랐어요. 너무 긴장도 많이 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근데 한 회 하면서 제가 이 무대를 즐기고 있구나라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여러분들 너무 감사해요. 제가 공연을 즐길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저는 좋은 작품은 애쓰지 않아도 진화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작품이 마치 그런 것 같아요. 감히 예상하건대 끝날 때쯤 되면 놀라운 작품이 돼 있을 거라고 감히 장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무대에 올라오면 몰입을 하고 들어가야지 뭐 이러기보다는 그냥 그 순간을 느끼면서 그냥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붕 위에 올라가서 객석을 바라보면은 참 장관이에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잠깐이라도 그렇게 제가 바라볼 수 있는 순간이 있어서 그게 너무 행복하고 근데 사실 안톤 체홉 작품이 재밌는 거는 버리는 인물들이 없어요. 기계적으로 기능적으로 들어가는 인물들이 없고 모든 인물들의 서사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모든 배우들이 다 살아있게 만들고 그리고 또 사이먼이 계속 요청을 하는 거는 내가 뭘 봐주면 될까라고 물어보면 매일매일 다른지 아닌지만 봐줘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배우님들이 그냥 하시는 소리가 아니라 끝날 때쯤에는 정말 완성형이 뭔가 나와 있지 않을까, 계속 진화해 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는 지금 5일째 정식 공연인데 매일매일 베스트를 새로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부에 보시면 더 즐거우실 겁니다. 감사합니다.